엔진은 사실 경쟁차들에 비해서 출력도 월등히 높고 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이 직분사 엔진이 가지는 어떤 그런 이제 뭐 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배기 가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리한데, 이 단점으로는 직분사 엔진이 이제 공회전할 때 좀 디젤틱한 그런 딱딱딱딱 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거. 근데 그런 부분은 되게 잘 제어가 돼 있다고 뭐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똑같이 직분사를 쓰는 골프랑 비교해도 더 조용하면 조용했지 더 크다고 생각되진 않고요. 단지 이제 이게 키로가 자꾸 늘어나서 차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소음 수준이 똑같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더 안 좋아지느냐,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거죠. 엔진 파워는 이제 140마력이니까 사실 1600cc 엔진 치고는 굉장히 좋은 출력입니다. 왜냐면은 지금 뭐 SM5가 141마력 뭐 이러니까 2.0인데도 그런 거랑 비교하면 출력은 되게 좋은데, 뭐 대신에 토크는 17kg로 그렇게 뭐 큰 토크는 아닙니다. 이제 고회전으로 출력을 뽑아내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변속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, 이 변속기가 6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은 그런 변속기이긴 한데, 4단에서 160km까지 이제 가속을 하고 5단에 변속이 되게 돼 있어요. 그럼 이제 최고로 제가 끝까지 악셀을 밟고 주행했을 때. 근데 160km에서 5단으로 변속이 되고 나면 RPM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순간적으로 탄력을 굉장히 많이 잃습니다. 더 이상 가속이 잘 안 되는 거죠. 굉장히 느리게 그때서부터 올라갑니다. 160까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되게 느리게 올라간다. 풀가속 해보면 1단 50, 2단 80 이렇게 변속이 돼요. 6800rpm부터 레드존이지만은 6800까지는 제가 수동으로 놔도 올라가질 않습니다. 그 전에 변속이 그냥 돼버려요. 6200rpm쯤 되면은. 이 차에 이제 액티브 에코라는 스위치가 장착이 되었는데, 이렇게 누르면 계기판에 에코라고 불이 들어옵니다. 이거의 원리는 그 이제 에코, 액티브 에코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일반 운전자들이 이제 자동 변속기 차를 운전하게 되면 수동만 운전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좀 악셀링이 굉장히 거칩니다.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좀 많이 밟게 되고,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하게 제동도 많이 하게 되고, 이런 운전자들한테, 그러니까 그런 평범한 운전자들한테는 이런 장비가 사실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.